달래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잖아요. 네. 네. 그렇죠. 달래 오이 무침 얼마나 바람직합니까? 그렇죠. 생인데. 그렇죠. 오이도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. 네. 향긋한 달래랑 네. 시원한 오이랑 만나면 네. 정말 승현 씨하고 장 작가가 만난 것처럼 봄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. 거기에 매콤 새콤한 양념이 이렇게 더해지면 네. 봄의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. 예. 또 조엘라 씨도 눈 감고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간단 중에서도 초간단이거든요. 네,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. 당장 내일 가셔가지고 남편 되는 사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가만 보니까 조엘라 씨가 만들 수 있으면 네. 우리 다 된다. 그러네요. 그런 이미지로 됐어요. 네. 그러네요. 자, 먼저 달래는 잘 다듬어 씻어서 준비했는데요. 네. 이것도 먹기 좋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달래도 아까 같이 똑같은 상태로 다듬어 씻어서 네. 요거 두드려주는 것도 다 똑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는 조금 길게 생채니까. 네. 근데 달래는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생채로 먹는 게 영양 섭취는 확실해요. 네. 익히는 것보다 비타민이니까. 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주인공이 오이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오이 한 개를 이렇게 앞뒤로 잘라 주시고요. 네. 골팩종 모양 썰을 거예요. 네. 자, 요만한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. 오이 좀 보세요. 요새 오이 먹어 보면 오이가 아작아작해요. 네. 그렇죠. 씨도 없고. 맛있더라. 그리고 저는 두 가지 재료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이건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네. 밤하고 배입니다. 오! 네. 아,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달래 생채에다 밤을 넣으면 그 오독오독 씹히는 네. 맛이 아, 식감 좋겠다. 좋아요. 그리고 배 네. 시원하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집어먹어. 네. 아니 명절 지나고 많이 남았어요. 많이 있잖아. 남았어요. 네, 밤도 조금 있고 대추도 그렇죠. 있고 뭐 맞아, 여러 가지 맞아. 다 있는데 활용이 너무 좋네요. 그러니까 맞아. 우리가 그 겉절이 먹을 때도 왜 배랑 이 밤을 넣으면 맛은 물론 씹히는 맛이 좋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있으면은 꼭 넣으시는 게 좋겠네요. 네. 그래서 배 반 개도 이런 골팩조 모양 이렇게 썰어놨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생율도 이렇게 그냥 나부작나부작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밤은 5알 정도 썰었고 배는 보통 크기의 한 반 개 정도를 썰었습니다. 네.